여러분 안녕하세요. 大家好, 我是Dan. 今天我们来看一下 여자애들NU的歌词中 书上学不到非常实用的一句话. 喜欢看韩剧或者是韩综的人应该有听过撒嘎吉这个东西。撒嘎吉是没有礼貌没有教养的意思，但是因为它有着贬低的感觉，所以跟我们之前学过的那些脏话一样，就算你不用也为了防止听不懂而被别人欺负，所以一定要知道。 Are you kiseki? 哦，kiseki。 所以绝对不能跟长辈或者是在公司等正式的场合使用。 而撒嘎吉 它有两种用法， 首先第一种是 撒嘎吉 加 없다。 어린게 말 받아 치는 것 봐, 撒嘎吉 없이. 야 이리 와봐 이 싸가지 없는 새끼들. 야 이리 와봐 이 싸가지 없는 새끼들. 근데 네 남친 좀 싸가지 없게 생기지 않았어? 근데 네 남친 좀 싸가지 없게 생기지 않았어? 안녕? 너 몇 살이야? 미친 새끼 어디서 싸가지 없이 미친 새끼 어디서 싸가지 없이 저기요 라이터 좀 빌려주소. 싸가지 없는 새끼 싸가지 없는 새끼. 형님, 이 싸가지 없는 놈은 뭡니까? 니가 더 싸가지 없어, 이씨. 형님, 이 싸가지 없는 놈은 뭡니까? 니가 더 싸가지 없어, 이씨. 야, 이 싸가지 없는 새끼야, 뭐가 좋다고 니가 지금 이러냐? 야, 이 싸가지 없는 새끼야, 뭐가 좋다고 니가 지금 이러냐? 야, 너 나랑 영상 같이 찍을래? 나 이런 거에 관심 없어. 누가 관심 있냐고 물었어? 그래도 나 안 찍고 싶어. 말 존나 싸가지 없게 하네. 말 존나 싸가지 없게 하네. 그저형. 땡큐 재미없지 않냐? 然后 싸가지 第二种用法是 不需要加上 없다, 直接把 싸가지 당成 代名词 使用.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싸가지 바로 어른이 얘기하는데. 싸가지 바로 어른이 얘기하는데. 어이 거기 싸가지, 너 그때 그 싸가지 맞지? 어이 거기 싸가지, 너 그때 그 싸가지 맞지? 所以今天我们学了一下撒嘎吉的用法，大家一定要记住，撒嘎吉是有着贬低的意思，所以不能对长辈或者是不是很亲近的晚辈，再或者是对更没有撒嘎吉的晚辈使用。总之学以致用，当你看到认识的韩国人说话非常没有礼貌或者是行动非常没有礼貌的时候，你就好像是自言自语很自然的说一下，撒嘎吉，你一定会失去唯一的韩国朋友的。<笑>